화면에 카운트가 있습니다. 카운트에 아주 지금 제로로 돼 있죠, 그죠? 디크리멘트 버튼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되고 있고, 인크리멘트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요거 디크리멘트, 인크리멘트, 네, 그렇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이용해서 한번 이렇게 코딩해 보십시오. 간단한 거죠? 사이클 방식입니다. 먼저 이제 XS 가져왔고, 런 가져오고, 메이크 돔 드라이브 가져왔죠.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메인 그냥 그대로 했습니다. 예제 있는 그대로예요. 솔시즈 들어오고, 리턴 V돔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런에서 드라이브 자리에 그대로 이게 그냥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리고 뭔가요? 두 가지가 좀 달라진 게 있는데, 멀지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폴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처음에 이제 xs.merge, 요 merge라고 하는 오퍼레이터. 그런 다음에 이 액션, 그걸로서 액션을 만들고, 또 액션에 폴드라고 하는 오퍼레이터를 붙여서 카운트를 만들고, 카운트에다가 맵을 만들어서 요렇게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걸 하나로 뭉칠 수도 있어요. 하나로 뭉쳐 놓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나눠 놓으면 훨씬 더 보기가 깔끔하죠. 멀지가 뭔지를 간단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가 스톨츠 엑스트림 GitHub입니다. 스톨츠의 엑스트림 보시면은 여기 내용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RxJS를 초슬림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말 대단한 친구죠. RxJS가 굉장히 좀 산만하다고 해야 되나요? 덩어리가 좀 너무 큰데 이걸 이렇게 줄여놨습니다. 아주 26개의 코어 오퍼레이터와 팩토리, 이 오퍼레이터와 팩토리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이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점을 해서 우리가 삽입했던 피리어딕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add listener도 있고 필터, map, and when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봤던 거, 조금 전에 봤던 것이 merge였잖아요. merge는 여기 팩토리 파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또 멀지 말고 폴드가 있었죠. 폴드는 여기에 있습니다. 오퍼레이트에 들어있죠. 그래서 멀지부터 보면은 멀지는 우리 RxJS에서 봤던 것 같습니다. 두 개의 스트림을 하나의 스트림으로 합치는 것이 멀지입니다. 그죠? 그리고 폴드는 이거는 리듀스죠. RxJS에서 리듀스와 같습니다. 어큐뮬레이트가 있고 X가 있고, 그죠? 이게 X가 되는 겁니다. accumulator의 초기 값을 이렇게 줄 수가 있죠. 3을 줬습니다. 3을 줬으면은 3에다가 더하기 1에서 4, 다시 1에서 4 더하기 1, 5, 5 더하기 2, 7, 7 더하기 1, 8, 8 더하기 1, 9 이렇게 나가는 게 폴드죠. 리듀서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merge와 form, 그죠? 그래서 폴드 와 그래서 이렇게 멀지에서 두 개의 스트림을 하나로 합친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봤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냥 클래스 이름 디크리먼트, 클래스 이름 인크리먼트 이렇게 된 거죠. 버튼 중에서 클래스 디크리먼트, 버튼의 클래스 인크리먼트, 그렇죠? 디크리먼트, 인크리먼트 이렇게 이름을 준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스냅돔이 버추얼 돔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이제 드라이브가 여기 있죠. 요 메이크 돔 드라이버 요 녀석이 실제 메인 컨테이너 인덱스 파일에 루트, 이전에 루트로 쓰던 것을 메인 컨테이너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은 두 개를 합치고 합친 다음에 폴드 한 다음에 요것을 이제 카운트에서 매핑해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HTML 파일과 여러분들이 아마 코딩을 했을 때는 HTML 파일 만들고 자바스크립트 파일 만들고 그런 다음에 서로 간의 데이터를 링크를 주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간결하게 처리가 됩니다. 정말 신기하죠.